헌법 제6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제66조부터는 정부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제가 계속 그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는데,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 특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입법부, 집행부 또는 행정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통치 구조와 관련돼서 입법부, 특히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권한들이 있는지 계속 봐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집행부 또는 행정부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다음에 행정각부, 거기 뭐 감사원,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다음에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같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헌법의 다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이 헌법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앞에서는 기본권에 대해서 각각의 의의들, 그 다음에 취지, 그 다음에 연역, 그 다음에 그거 헌법재판소의 그 조문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그 기본권의 내용과 관련돼서 살펴보신 다음에 헌재 판례들을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그런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기관들이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근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보시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국회를 다 보고 그러니까 집행부, 행정부와 관련돼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원수가 무슨 개념인지 이제 같이 내용을 확인하실 거예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저런 게 있구나. 그럼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게 66조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장영수 교수님의 교과서에 나오는 도표인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헷갈려요. 특히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과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이렇게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이런 거를 좀 포괄해서 뭐 예를 들어 국가를 대표해서 뭐 외교, 다른 나라를 대표한다. 뭐,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뭐, 외교 사절들을 이렇게, 뭐, 막거나, 막 이런다거나, 그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그 다음에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국가 조직, 그죠? 국가 기관들에 있어서의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이때는 입법부와 사법부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죠? 이때. 그래서 요 이중적 주의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요 집행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밑에 국무회의. 거기에서 이제 같이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있는 거고 요 국무위원들이 행정각부의 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감사원이나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대통령의 직속 기구로서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계속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독립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통령의 헌법성 지위를 이 도표로서 한번 확인해 보신 상태에서 각각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국민의 대표기관, 선거로 뽑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 있죠?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회와 더불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가장 힘이 세죠. 대통령하고 그 국회의원이. 그래서 일단 그 권한이 굉장히 강력한 하다라고 인정될 때는 그 민주적 그 통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그 선거라든지 선거가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그 검찰 개혁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 검찰이 이렇게 수사권하고 종래 기소권을 독점하고 거기에다가 그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까지 있어가지고 너무나 이제 막강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막강한 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권한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비판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권한 내지 권력에는 그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는 이제 그 국회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 기관, 특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국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전체 국민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대표할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 국가를 대표하고 전체의 국민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내용은 국가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 대통령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데 국가 대표자로서의 대통령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요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죠. 그래서 정부가 아닌 정부보다 더 넓이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자. 이게 봐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만 가진 상태는 이 사람들하고 대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대법원장 임명권도 있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있잖아요. 이거는 대등한 그 위치에서는 그런 권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이거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이런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명권이. 그래서 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은 그 위에 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영전을 수여하거나 사면권. 이건 저 뭐야 그 사법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예외 조항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공포권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지위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 요거 국회라든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어찌 보면 이게 대등한 지위로서의 지위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행정부의 조직권자로서 행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 중요 공직자 임명권, 행정부 내에서 그 다음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서 행정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며 행정부의 모든 구성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렇게 헌법 제66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